더 들어 더 들어서 더 들어서 그렇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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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이 팔도 좀 떴단 말이야. 더 충분히 들어가야 돼. 여기 네가 여기 이 팔이 여기 네 무릎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닿아도 상관없어. 충분히 내려야 되는데 여기 이식이잖아. 그러니까 댐핑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가면서 내려오라고. 거의 수평 높이 정도로. 그냥 이게 스윙감이 더. 그렇지, 더. 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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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헥스할 때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팔이 뚝 떨어져야 돼. 자, 어쨌든 이제 4비트 밟고 이제 하늘이 이런거야. 이렇게 세게 발바닥 전체로 좀더 쪼고 싶다면 투 에나 한번 더 넣어주고 계속 쪼고 싶다면 하면 돼. 살짝 이제 그층 이런 느낌 들지. 뭘 치는 줄 알아야 돼. 하이에서 이거 치고 시작한 파비트를 1, 2, N. 자, 이렇게 인데 1, N, 2, N, 3, N, 4, N이잖아. 스네어는 여기 들어가지? 그지? 아, 원래 돼. 나중에 스네어, 하이에만 보면
가운데 쳐야지. 가운데, 가운데, 왼손. 가운데. 그렇지. X, X.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그 진리를 믿네, 됐네. 그 진리를 믿네, 됐네. 둘, 둘, 셋, 넷, 그 진. 그것만 계속 반복해봐. 원, 투, 쓰리, 포, 그, 치. 여기서 빨라지면 안 돼.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처음에는 스네일에서 먼저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원, 투, 쓰리, 포가 되겠죠. 템포가 빨라질수록 또 많이 느낌이 달라지죠. 엑서사이즈를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 마디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틀리더라도 틀린 그 마지막 박자는 빼놓고 바로 그 다음 바로 연결해서 멈추지 말고 첫 번째 마디부터 20번째 마디까지 그냥 쭉 한 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쭉 넘기면은 레슨 11 보면 이제 이런 리듬 나오죠. 따다다. 2번에는 딴따다. 1번에는 따다다. 16분음표하고 8분음표가 한 박자 안에 딱 같이 섞인 거예요. 1번 따다다, 2번 딴따다. 요게 이제 8분음표하고 섞여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 9번. 1, 2, 3.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8번. 18번. 어맨 그맨 시작. 자, 제가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세트로 응용하면 다다다다다 단다다다다다다 34번. 쉼표, 예, 쉼표와 음표에 대한 싱코페이션 리듬이 나오는데 1번 같은 경우, 그죠? 3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1번
페스티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